사용할 수 있다. 즉 확장해갈 쓸 수도 있어요. 버킷에 맞춰서. 반면에 네 번째입니다. 지하층 바다면적 계산할 때 용적률 계산 그 의미가 무엇인가. 2분의 1이 제일 잘 나오니까 지하층 이해할 때 일단 그림 그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16강을 진행합니다. 16강은 교재 페이지 290쪽 밑에 3번 허가나 신고의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용도 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려고 그러면 어떡하냐. 거기 보니까 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다가 일정한 서류를 첨부해가지고 시장 군수청장한테 제출하면 되겠고, 내려가서 시장 등은 이들이 허가가 신고할 때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했다. 이때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올라가서 남을 읽어보시면 됐고요. 이어서 네 번째, 리모델링. 리모델링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리모델링 조합이 할 때 이거는 요건이 다릅니다. 요건이 다르다. 뭐가 다르냐? 조합 설립 요건. 두 번째는 리모델링 허가 요건. 이게 뭔 소리냐면은 리모델링 조합이 혹시 어떤 행위를 할 때, 리모델링 주택 조합이 리모델링을 할 때 이럴 때 조합 설립하는 요건하고 그 만들어진 리모델링 주택 조합이 리모델링 허가 받으러 가는 요건이 다르다 그 뜻입니다. 그럼 리모델링 조합 만드는 건 어떻게 만드냐? 인가 받는다고 그랬어요. 인가. 우리 교재 204쪽 보겠습니다. 204쪽 보면 가운데 반괄호 3번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 단지 전체할 때는 거기 전체 및 각동 구분소유자 의결권 3분의 2 이상 결의 한동할 때는 거기 그 동 해놓고 3분의 2 이상 결의 이래가지고 인가받는 거예요. 조합 만드는 거.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조합이 이제 실제적으로 리모델링 하려면 동의받게 되는데 그때는 291쪽 지금 보는 겁니다. 291쪽에 반가로 1번 동별 또는 주택단지별로 이미 설립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이제 리모델링 하려 그러면 시장군수 구청장 허가 받으러 가는데 이때는 동의받게 되는데 거기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 동의. 이게 전체할 때. 한동할 때는 각 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 동의.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체할 때는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 동의하고 각 동별로 3분의 2 이상 동의 얻습니다. 단지 전체할 때. 그래서 단지 전체는 전체 5분의 4, 각동 3분의 2. 그런데 한 동만 리모델링 동의받을 때는 5분의 4 나오죠. 동을 리모델링할 때는 그 동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동의. 이렇게 리모델링 주택조합 만드는 요건하고 이미 만들어진 조합이 리모델링 허가 받으러 가는 요건이 다르다는 사실을 꼭 둘 다 구분해서 꼭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조합이 리모델링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뭐가 있냐 하나. 2번 주택 소유자 전원 동의하든 입대위가 리모델링 동의 허가받으러 갈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다만 주택 소유자 전원 동의 받는 건 어렵죠. 그래서 보통은 조합이 하게 된다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얼마냐. 5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걸 허가할 때는 시장 등은 이게 여러 가지 뭐 기반 시설이라든가 도시 군관리에 부합하는가 등등 갖다가 심의를 위해서 거기 시군구 심의위원회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허가할 때 이때는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칩니다. 몇 세대 이상 증가할 때? 50세대 이상 증가할 때. 넘어갑시다. 292쪽 올라갑니다. 권리변동계획 수립.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할 때는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나머지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아세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할 때는 기존 주택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등 다음의 사항을 수립해서 사업계획 승인 또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읽어보시면 됐고요. 그냥 내려서 시공자 선정. 요 시공자는 말이죠. 일단은 두 가지가 있어요. 즉 리모델링 할 때 시공자는 어떻게 하냐? 설립인가 받은 후 리모델링 주택자의 조합 총회 또는 소유자 전원 동의하던 입대위에서 누구를 건설업자 또는 건설업자라고 하는 등록사업자를 갖다가 시공자를 선정하고 두 번째 이걸 선정할 때는 수의계약이 아니라 경쟁 입찰 방법을 합니다. 다만 두 번 이상 경쟁 입찰을 했으면 입찰자가 하나이거나 입찰자가 없더라 이럴 때는 시공자를 선정할 수 없으니까 그때는 할 수 없이 이제 수의계약하고 원적으로는 경쟁 입찰이 되겠습니다. 요거 두 가지 시공자 선정 괄호 4번에 반가로 1 반가로 2 요걸 위반하면 어떠냐 요거 두 가지 위반하면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용검사 다 짓고 난 다음에 사용검사 바꿔라 그건 크고 없고요. 내가 6번 리모델링 특례 대지 사용권의 변동 요거는 이제 좀 어려운 얘기인데 기본 강의 할 때 안 했어요. 어려워서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대지 사용권의 변동 즉 대지 지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에 의해서 만약에 전유 부분이 평수가 늘어났다 아파트 평수가 늘어났단 말이죠. 근데 원래는 이 대지 지분은 대지 사용권의 지분은 아파트 평수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큰 평수 간사하면 대지 지분도 커요. 대지 사용권도 지분이 크다고요. 그래서 리모델링 하면서 늘렸으면 대지 사용권도 늘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늘어나지 않는 걸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왜? 리모델링은 임시로 한 거기 때문에 거기 불구하고 대지 사용권은 옛날 걸로 본다. 변하지 아니한 걸로 본다.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세대수 증가하는 리모델링은 세대마다 대지 사용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제 권리 변동계획에 따르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용 부분의 변경. 그래서 리모델링에 의해서 일부 공용 부분 면적을 갖다가 전유 부분 면적으로 변경시켰다. 그러면 공용 부분 면적은 적어들겠죠. 그래서 대지 사용권은 혹시 전유 부분 늘어난다 하더라도 변동이 없는 걸로 봅니다. 다만 이제 세대수 증가형은 권리 변동에 수립한다 그랬죠. 그때는 예외로 하고요. 그다음에 공용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공용 부분 일부를 떼어다가 전유 부분으로 옮겼다. 그럼 공용 부분이 적어들 거 아닙니까? 줄어들겠죠. 근데 그것도 역시 변한 걸로 안 본다. 공용 부분 면적은 변하지 않은 걸로 봅니다. 다만 지금 얘기한 거는 거기 예외에 규약으로 달리 정했다. 그땐 규약에 따라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입니다. 증축형 리모델링은 그냥 리모델링보다는 훨씬 더 어떻게 한다? 약간 위험하죠. 그래서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보니까 증축형 리모델링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된다. 이때 시장 등은 증축 가능 여부의 확인을 위해서 안전진단 시작이 되는데 이때 기간에 의뢰합니다. 2번 그 안전진단 의뢰받는 기간은 거기 보니까 모두 몇 개 있습니까? 세 가지 있죠. 첫째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두 번째는 한국시설안전공단, 세 번째는 한국건설기술위원 이 세 가지가 있죠. 근데 제가 맨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중에서 2번 한국시설안전공단, 3번 한국건설기술위원은 항상 끼어다닙니다. 항상 같이 다닙니다. 얘네들은 어디든지 낍니다. 이 두 개는 꼭 알아두세요. 세 번째 내려갑시다. 근데 시장군수가 보니까 안전단 해보니까 이거는 리모델링 하면 안 되겠다. 차라리 부시고 다시 지어야 되겠다. 부시고 다신다. 이게 뭘까요? 재건축.
주택 재건축 사업이 필요하다 이럴 때는 증축형 리모델링하면 안 된다. 이게 당연하죠. 넘어서 봅시다. 네 번째입니다. 요거 뭐냐면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입니다. 증축 중에서 제일 위험한 게 수직 증축, 위로 올라가니까 이게 위험하죠. 그래서 좀 까다롭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장 등은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한 후에 안정성 등에서 상세학을 위해서 안전인단 실시해야 되는데 이때 안전인단 의뢰받은 기관은 건축구조기사와 함께 안전인단 실시해야 된다. 전문가하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내려가서 다섯 번째, 안전인단 의뢰받은 기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서 안전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요청한 시장 고수한테 제출한다. 이건 다른 것이 되겠죠. 비용부담, 여섯 번째입니다. 시장 등은 안전진단을 시하는 비용의 전부 일부를 리모델링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입니다. 시장 등은 위험한 수직 증축형을 리모델링하는 자가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거기에 적정성 등에 대해서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된다. 그런데 전문기관이 누구죠?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길정공단. 항상 낀다고 그랬죠, 얘네들은. 거기 3번 보겠습니다, 그냥. 의뢰받은 전문기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토 기준에 검토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시장공단한테 제출하는데 그 기간이 얼마냐? 안전성 검토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이 되겠습니다. 그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절차는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295조 밑에 10번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권자 대상지역 등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권자 대상지역 등 중요하죠. 보겠습니다. 1번 특별자치시장, 죄송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시장이 바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몇 년 단위? 10년 단위로. 다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 감이랄 우려가 적다. 그때는 수립하지 않아도 되지만 원칙적으로 누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매우 중요합니다. 밑에 박스 내용 6가지 있죠? 이 내용 참고로 읽어보시고 넘어가서 다음은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다. 대도시가 아닌 시장도 이게 필요하다. 그때는 또 수립해야 됩니다. 수립 절차, 그건 여러분들이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는데 다만 동그라 2번 봅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시장은 거기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거기 국토법상에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 전에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는데 밑에 3번 협의 요청받은 행정기관은 30일 내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대도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도의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때 도의사는 승인하려면 내부적으로 시도 도시기관의 시비를 거쳐야 됩니다. 예, 제일 밑입니다. 이거 타당성 검토 아셔야 돼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은 5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결과를 반영한다.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3번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 이게 뭐냐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하면 그 건물을 사용을 못하거든요. 아파트를.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이사간, 주위로 이사간다고요. 멀리 안 가요. 그러면 그 옆에 다른 데가 바로 근처가 전세난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거주하기가, 집구하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지 말고 시기를 조정하는 거예요. A단지 리모델링 따로, 얼마 있다가 다시 B단지 이런 식으로 시기를 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첫째,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기 밑에 있는 친구들 누구?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한테 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하거나
또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거기 시기를 주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그들은 따라야 됩니다. 남의 읽어주시면 됐고. 또 2번입니다. 또 시도이사는 같은 이시예요. 자기 밑에 누가 있죠? 시도 주거정책 심의 거쳐가지고 자기 밑에 대도시장에게 변경, 기본계획 변경 요청할 수도 있고 또 자기 밑에 있는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사업계획 승인 또는 허가 시기를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따라야 된다. 이게 이제 한꺼번에 개발하면은 전세량 같은 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기적으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청하면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취지를 보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98쪽 14번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이건 이렇게만 아세요. 누가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운영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이 뭐냐? 거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관리처의 동의. 이건 제가 지난번에 해드렸어요. 여섯 가지. 특별히 거기 1번이 뭐라고요? 아까 창틀, 문틀 교체. 15강에서 해드렸죠? 그게 바로 1번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다 해드렸고요. 네,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3절 주택의 관리방법. 의무 관리 대상. 이거 다 해드렸습니다. 거기 네 가지. 예, 실무에서도 잘 나오죠?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나가 네 가지. 다만, 미리 관리할 때가 있죠? 누가? 사업체가. 사업체 관리 있죠? 언제까지? 입주인자, 가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관리하죠. 이때 관리계획 체결하고 비용, 선수금 받죠. 즉, 관리비 지급을 받게 되죠. 다 해드렸습니다. 관리 방법도, 결정도 해드렸고, 특별히 그 절차가 다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청하면 300조, 3개월 내에 입대위 만들어가지고 관리 방법 결정한다 그랬고, 결정 방법은 다 해드렸던 겁니다. 입대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 등 10분 이상 제한하고 전체 입주자 등 가반수가 찾는 방법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치관리 6개월 기억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임시위탁관리 즉 사업체는 그쪽에서 입대위들이 입자 쪽에서 아무 응답이 없다 그때는 임시로 누구한테 주택가입자를 선정해서 맡기죠.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했던 거기 때문에 승리하고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기본 강의 꼭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제일 밑에 301조 밑에 혼합주택 10번입니다. 입대위와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 관리하는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해야 된다. 이 경우 민간 임대주택특별법 52조 및 공공주택특별법 52조에 따라서 임차인 대표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대표와 사전에 협의된다. 이런 거 꼭 하시기 바랍니다. 혼합주택 관리입니다. 이건 좀 해드릴게요. 혼합주택 관리의 자세한 내용입니다. 일단은 1번 입주자 대표하고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하고 임대주택이 별개의 동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구분이 가능하다. 이럴 때는 공동에서 결정해서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 기역리을, 디귿리을 이것이 바로 공동으로 결정할 내용입니다. 입대위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아파트는 임대사업자가 나오는 것이지 임차인 대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임차인 대표는 사전에 임대사업자와 협의합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나가는 겁니다. 대표로. 밑에 2번입니다. 이때 협의가 안 이루어진다. 입대위하고 임대사업자의 협의가 안 이루어진다. 이때는 어떻게 하냐? 이때는 구분에 따라서 관리를 결정하게 되는데 기역. 이랑 1호에 관한 사항 거기 해당 혼합택단지 공급면적 2분의 3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입대위 또는 임대사업자 결정하고 상호토 5호 즉 이게 뭐냐면 위에 기역 니은입니다. 기역하고 니은은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입대위 또는 임대사업자 결정하고 3호부터 5호는 디귿, 리을, 미음입니다. 디귿, 리을, 미음은 3분의 2 이상 관리하는 입대위 또는 임대사업자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름 이거에도 불구하고도 안 이루어진다. 합의가 안 이루어진다. 그럼 어떡하냐? 올라가서 이때는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에다가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업자 선정, 이건 다 해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됩니다. 기본가입 꼭 들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들이죠. 다 해드렸고요. 자치관리기구 구성, 이것도 304조 해드렸습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공동관리, 구분관리, 이것도 자세하게 305조 해드렸습니다. 특별히 공동관리할 때 1,500세대 이하고, 다만 의무관리하고 옆에 300세대이면은 1,500 넘어도 괜찮고, 또 공동관리할 때 중간에 큰 도로 같은 게 뭐 20m 이상 일반 도로, 뭐 8m 이상 도시계획 도로 같은 게 지나가면 공동관리 안 되죠. 그런 것이 나오죠. 구분관리는 몇 세대 이상 나눈 겁니까? 500세대 이상이죠. 그리고 각각 공동관리, 구분관리할 때 구분관리는 구분관리 단위별로 입주자 등 과반수 동의어야 되고, 공동관리는 단지별로 입주자 등 과반수 동의어야 되죠. 넘어갑시다. 입대위. 입대위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 해드렸습니다. 특별히 밑에 동대표에 할 때는 주민등록 마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입주자 중 경에서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보통평등 직접비밀 선거하게 되고, 옆에 307조 동대표 결격사유. 결격사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거기 거기 10가지 있죠. 이거 꼭 알아놔야 됩니다. 결격사유 다음 중 결격사유가 아닌 거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5번 같은 데 보니까, 3번 같은 데 보니까, 3번 5번 같은 데 몇 년입니까? 5년이죠. 5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겠죠. 동그라미 3번 5번. 특별히 또 동그라미 9번 보니까 이건 4년짜리도 있다. 해당 공동특혜 동별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 10번 보니까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체납한다. 이런 등등등. 이런 등등등은 동대표가 못 되는 거예요. 잘 나온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동대표 임기. 임기는 2년을 하되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습니다. 한 명만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나머지 아셔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동대표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새로 들어간 겁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5번 동별 대표자 선출 특례. 원래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중임한 사람도 또 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간 내용입니다. 봐드리겠습니다. 위 괄호 1 및 괄호 3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인 공동택으로서 이외의 설출 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 후보가 없다.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어떻게 한다? 해먹은 사람, 즉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 공고를 거쳐서 입주자 등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선출할 수 있다. 이게 특례 규정이에요. 또 할 수 있어요. 다만 이 경우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후보자 중에, 그때는 이 사람 다시 나갑니다.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자격을 상실한다. 해먹을 수 없겠죠. 그 뜻입니다. 이거 특례 규정입니다. 또 해먹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넘어갑시다. 임원. 임원은 다 제가 해드렸습니다. 기본에 참고하시면 됐고요. 309조 회의 소집. 이것도 자세한 거 다 해드렸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특별히 310조 밑에 입대위는 의결기관이다. 310조 밑에입니다. 309조 밑에 입대위는 의결기관이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죠. 그 의결 내용 넘어가서 310조 후에 11가지 이거 잘 나온다 그랬어요. 이거 다음 중 입대위 의결 내용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잘 물어봅니다. 이거 꼭 아시라고 그랬습니다. 17가지 있죠. 특별히 1번에 관리계약 개정에 관한 제안입니다. 재정안의 제안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기본가입 해드렸습니다. 310조 후에 1번 관리계약의 재정안의 제안이 아니라 개정안의 제안이다. 재정안 제안은 사업자가 입주 예진자한테 제안한 것입니다. 개정안만 제안할 수 있어요. 나머지 꼭 아시고요. 입대 운영계획입니다. 운영계획도 다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아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 시기 방법에 있어 옆에 311쪽에 2번 운영 및 윤리교육은 매별 4시간으로 한다. 4시간입니다. 그리고 교육은 일반 운영교육도 할 수 있고 윤리교육도 하죠. 운영교육, 윤리교육. 누가? 시장, 군수축전에 하게 되죠. 비용은요. 하기 전에 10일 전에 알려주고 교육받으라고 비용은 입대 운영비에서 부담한다. 다만 시장 등이 필요할 때는 비용 전부 일부를 지원할 수도 있어요.
성관리위원회, 이건 다 해드렸습니다. 제가 다 해드렸습니다. 거기 312쪽까지 다 해드렸고요. 313쪽 공동대 관리계약, 관리계약 준칙, 이거 중요하다고 했어요. 누가 만나고요? 시도이사. 시도이사가 준칙을 만들고, 그 내용, 준칙의 내용 거기 27가지가 있죠. 이건 참고로 다 외울 수 없지만 그래도 시간대로 자주 받느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중 관리계약 준칙에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면 물어볼 수가 있어요. 준칙은 누가 만든다고요? 시도이사. 잘 나오고요. 넘어갑시다. 지금 하고 있는 건 다 규약, 기본관에서 했던 걸 다시 간단히 해드린 겁니다. 관리규약. 이것도 자세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재정은 사업자가 입주인자한테 제안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계정은 주택관리방법결정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대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 등 입주자 등 10분 이상 제한하고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 3번이죠. 분양주택하고 임대주택 같이 있는 혼합주택 할 때 관리계약을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 보겠습니다.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하고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주택단지의 경우 입자, 사용자, 임대사업자는 해당 주택단지에 공통적으로 정할 수 있는 관리계약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거기 민간 임대주택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임차인 대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임대주택 대표자는 임대사업자예요. 다만 혹시 임차인 대표 있으면 미리 협의해야 돼요. 그 저쪽에서 누가 나오고? 입주하고 사용자가 나오게 되죠. 규약 만들 때. 나머지는 했던 거니까 읽어보시고요. 공동주택 층간소음방지, 이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층에서 쿵쾅쿵 할 때 밑에 사람이 납들고 올라가지 말고 칼 들고 올라가지 말고 관리사무소, 관리처한테 얘기하란 말이죠. 관리처가 조사도 하고 그냥 그 호수에다가 하지 마. 잘 협조를 요청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안 된다. 그때 어디서 가냐? 그때는 동그라미 4번입니다. 315쪽. 환경 공격이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나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에다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316조 관리처 업무입니다. 업무 이거 다 해드렸고요. 예산안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밑에 예산안은 1개월 전 올라가서 결산은 2개월 이내 꼭 외우라고 그랬죠. 사업자 선정 이것도 자세하게 해드렸습니다. 넘어가서 얘기합시다. 그 다음에 318조 후에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운영 이건 자세하게는 안 했거든요. 이건 좀 해드리겠습니다. 기본관에서 자세는 안 했기 때문에 해드리면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관리처는 주민 운동시설을 입주자 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관리처가 아닌자한테 위탁할 수 운영할 수 있으며 이때 동의 받아야 돼요. 그 동의 요건 보겠습니다. 기본가에는 안 했는데 1번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건설한 공동주택에 입주한 주민을 위한 주민운동시설을 어떻게 하냐. 이때는 입대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 10분 이상이 제한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 임대 목적 주택이죠. 임대 아파트.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임대 사업자 또는 전체 임차인 10분 이상 제한하고 전체 임차인 과반수 동의가 되고, 세 번째, 주상복합입니다. 건축허가다 주택과 아니 같이 들어있죠. 이때는 어떻게 하냐. 이때는 입대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 이상 제한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 받아서 위탁하게 되는 것이죠. 요거 세 가지. 어쨌든에 전체 거기 특별히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 요게 10분의 1 이상, 과반수 이거 좀 기억해야 되겠네요. 관리 현황 공개 이런 건 다 해드렸습니다. 제가 해드렸고요. 옆에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 등의 의사 결정, 이건 새로 된 건데 한마디 말씀드리면 이제 온라인화 시켜가지고 컴퓨터로 이제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걸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거기 319쪽에 기억, 입대의 구성원이나 그 임원을 선출한다. 니은 관리 방법을 결정한다. 이럴 때 이제 직접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화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말이죠, 그 컴퓨터 같은 데 옆에 있을 때 혹은 뭐 휴대폰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대신 아이디 도용하여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증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 밑에 인증입니다. 인증해야 진짜 그 사람이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자투표할 때 인증하게 되는데 어떤 방법 인증하느냐? 거기 기업, 휴대전화 통해서 인증할 수도 있고, 은 공인 인증할 수도 있고, 디귿 거기 보니까 뭐 전자문서를 제출한 방법으로 인증할 수도 있고,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본인을 확인한다는 얘기죠.
그래야 되겠죠. 확인 안 되고 제3자가 대신하면 안 되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네, 나머지 읽어보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320쪽에 관리 업무 감독, 공동체의 관리에 관한 감독, 이런 건 그냥 참고로 시간 있을 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321쪽 밑에입니다. 공동체 우수관리단 선정, 이거 두 가지가 있어요. 321쪽 밑에입니다. 모범관리단지가 있고 우수관리단지가 있어요. 어떤 게 더 센 거냐? 우수관리단지가 더 셉니다. 그래서 모범관리단지 중에서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게 되고 표창하게 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시도의사는 공동택을 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한 사례를 발굴 전파하기 위해서 매년 공동택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범관리단지 중에서 또 우수관리단지 선정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의사가 선정한 공동택 모범관리단지 중에서 공동택 우수관리단지 선정하고 표창하고 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범관리단지는 시도의사, 우수관리단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선정합니다. 넘어갑시다. 이어서 322쪽 장기성 객과 장기성 추진감, 이건 자세하게 해드렸습니다. 제가 기본강의 할 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장기성 객의 수입 대상, 장기성 추진감 정립 대상은 거기 네 가지, 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중앙집중, 그 다음 주상부가 나오는데 이거는 주택법상 의무관리하고 달라요. 다르다고 그랬어요. 왜? 2번, 3번, 4번에 의무관리 대상 되려면 150세대 이상으로서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래서 좀 다르다는 사실 아시고 나머지는 예, 제가 기본강의 다 해드렸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기본강의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24쪽 올라서 장기선 충당금. 그래서 장기선 계획에서 수험 보수하려면 교체급여자는 돈이 필요하죠. 이걸 따로따로 우리가 저금하게 되는데 적립하게 누가 하느냐. 중요하다고 했죠. 324쪽에 관리 주체가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관리 주체가 소유자로부터 징수하게 됩니다. 소유자입니다. 입자가 아니라 주의하고. 요율. 요율은요. 그거 요율 좀 봐드리겠습니다. 요율은 거기 요율은 관리 계약으로 정하고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금액은 장기 수용 계약에 정한다. 다만 임대 목적. 이건 좀 설명드릴게요. 이건 어려운 얘기니까. 임대를 목적으로 해서 건설한 공동택을 분양전환 이후 관련물 임기하기 전까지 충당금은 민간 임대대택법에 따른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또는 공공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특별선 충당금 정리율에 따라야 된다. 이게 뭔 소리냐? 자, 임대 아파트입니다. 임대 아파트, 임대 주택입니다. 이제 분양 주택으로 변하죠. 분양 주택이죠. 분양 주택. 이때는 이제 임대 주택법이죠. 임대 주택법인데 이때 임대 주택법상 동 받는 건 뭐냐면 돈을 저금하는 게 뭐냐면 장기성 계획에 의해서 교체 보수하려고 걷는 게 뭐냐면 특별선 충당금입니다. 특별 수선 충당금. 반면에 주택법에서는 이제 분양등 주택법으로 넘어가는데 주택법에서는 뭘 봤냐면 장기선 충당 거죠. 그런데 근데 이제 이 특별선 충당금은 나중에 어떻게 하네 누가 적립하냐면 임대사업자가 적립하거든요. 임대사업자가 걷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걷죠. 누구한테 소유자한테 걷죠. 그 건다면 이제 나중에 이제 임대택이 기간이 되면 팔잖아요. 임차인한테 팔면 임차인이 입자가 되고 이제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주택법 넘어갑니다. 요거 인수인계할 당시에 요거 그 전에는 특별수선 땅, 그다음 그거는 장기수 충당입니다. 언제부터 이게 변하느냐 금액이 정식으로 인수인계가 될 때 임대주택을 사가지고 이제 소유자 주택이 됐죠. 분양주택이 됐죠. 그럼 이제 정식으로 임대사업자로부터 입자 대표에다 인계합니다. 정식으로 인계하기 전까지는 어떤 법에 의해 한다고요?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별선 충당금 정리 요율에 따른다. 그 뜻입니다. 정립 시기.
사용 검사부터 1년을 경과한 날에 속한 사람부터 매월 적립하는데, 다만 요거 임대 아파트를 이렇게 분양했을 때는 요때는 언제 적립하느냐? 정식으로 인수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입니다. 거기 정식으로 정식으로 임대사업자가 관리처한테 넘겨주겠죠. 정식으로 너 인수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합니다. 임대아파트는 정식으로 인수인계한 날이 속하고 1년이 지난 달이 아니야. 그냥 정식으로 인수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 임대아파트는 반면에 분양아파트는 처음부터 분양은 그냥 사용검사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이고, 임대아파트는 분양전환했으니까 팔았으니까 팔아가지고 정식으로 인수인계한 날이 속한 달. 여기는 1년이 안 돼가죠. 그렇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 했던 것이니까 참 꼭 보셔야 됩니다. 이어서 비용관리, 관리비 예치금, 이거 다 설명드렸습니다. 기본강의 할 때. 그 다음에 320쪽 관리비, 이것도 자세하게 기본강의 설명드렸어요. 관리비 비목 모두 10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택법상 관리비 비목 10가지, 임대주택법상 관리비 비목 9가지다. 뭐가 차이가 있냐? 명칭이 위탁관리 수수료가 여기는 있는데 임대대품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327쪽에 있는 이 표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는 10가지 이름 정도만 알면 되는데 실무에서는 거기 구성내역까지 아는 게 좋아요. 실무는. 넘어갑시다. 구분징수 매우 중요한 거 다 해드렸고 대액납부도 해드렸습니다. 사용의징수 다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통합부관리 이런 거 다 해드렸고 관리비 공개 옆에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통은요 언제 공개하냐면은 다음 달 공개 시기 밑에 봅시다. 언제까지인 거냐면 다음 달 말까지 공개하게 되는데, 다만 즉시 공개하는 것도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다음 달 말까지 해당 공동택 인터넷 홈페이지나 거기 공동택 관리 정보 시스템 공개하게 됩니다. 329쪽입니다. 그러나 즉시 공개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게 즉시 공개냐 이게 중요한데. 330쪽 위입니다. 거기 보니까 330쪽 위 이래도 불구하고 동그라미 1박 4에 해당하면 이때는 입대인은 즉시 관리처에 통지하고 관리처는 즉시 공개한다. 괄호 1 박스 안에 동그라미 4가 뭔데? 앞에 페이지 봅시다. 329쪽에 박스 보니까 가운데 박스입니다. 밑에 4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주택관리업자 사업자 선정에 관한 입찰 공고 내용, 선정 결과 내용,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 고시하는 내용, 이거 주택관리업자하고 사업자 선정 내용입니다. 이거는 즉시 공개합니다. 그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기준 같은 건 읽어보시면 됐고요. 회계감사 이것도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 해드렸던 거니까 읽어보시고요. 옆에 가서 회계작 서류 작성 보관 해드렸는데 몇 년간 보관이다? 5년간이죠. 5년 꼭 요구해야 되죠. 그 밑에 계약서 공개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읽으시면 됩니다. 332쪽 위에 거기에 공동택 관리 정보 시스템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누가 운영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네요. 이어서 안전관리 업무는 안전관리 수립 관리체 대상 올라 333쪽 위에 이거 다 해드렸습니다. 8가지 과학가스부터 해서 8가지 그 밖에 석죽, 옹벽, 담장, 매너 이거 잘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거 꼭 요구시라고 그랬습니다. 주차장, 경로당 이거 다 해드렸고 다만 안전관리계획 내용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위에 있는 거 8가지 있잖아요. 거기다가 기역년, 디귿년, 석죽, 옹벽 여기까지 꼭 아셔야 돼요. 잘 나와요. 밑에 거도 나옵니다. 밑에 거 가운데 거 빼고 밑에 안전기준 진단사항 이거 있죠. 해빙기진단, 우기진단, 월동기, 안전진단, 위생 이거 다 해드렸어요. 제가 특별히 점검 횟수도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빙진단은 연일에 2월 또는 3월 이럴 것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안전진단에서 매뉴얼 내놓고 가르고 정화조 뚜껑을 포함하죠. 제외한다가 아니라. 또 예를 들어서 다 설명드렸는데 해빙진단에 거기 석축 옹벽 보면 그다음에 우기진단에 석축 옹벽 보면 양쪽에 다 들어있죠. 이런 거 다 해드렸습니다. 넘어가십시다. 안전교육. 그래서 안전교육 시키는데 다 해드렸는데 특별히 위탁교육할 때 방범교육은 경찰서장, 소방교육은 소방서장, 시설물교육은 해당되는 범인한테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교육기간 꼭 이어야 됩니다. 교육기간 연 2회 이내 매별 4시간 이건 꼭 이어셔야 됩니다. 연 2회 이내 매별 4시간 이건 꼭 이어시기 바랍니다. 안전교육
기간 이익이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잠시 쉬었다가 17강에서는 334쪽 5번 안전점검 업무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그러면 17강에서 뵙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